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는 경기도 기초지자체장 30명, 서울 25명, 인천 10명 등 총 65명의 지자체장들의 부동산 재산 분석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경실련의 작은 노력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정치인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는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분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쉽게 수용하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라면 이런 부동산 문제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그런 노력이 별로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모범을 보여주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뒤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평균 65명의 신고 재산은 15.4억이고요. 부동산 재산은 10.8억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상위 10명의 재산의 경우는 신고 재산액의 평균은 42.6억이고 부동산 신고액의 평균은 39억입니다. 두 채 이상을 가진 분들은 지금 65명 중에 16명으로 전체 중에 24%의 기초단체장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서울시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25명 중에 6명, 그리고 경기도는 30명 중에 6명,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10명 중에 4명이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다주택 왕을 좀 선정하였습니다. 1등은 용인시장인 백군기 시장인데요. 무려 14채의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등을 차지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총 9개의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3위를 차지한 성장윤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각 4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5위를 차지한 최대우 안양시장은 과천시와 안양시의 아파트를 한 채씩, 그리고 지방의 단독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장 중에 지금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가지고 있고 과천시와 서울시 등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가열되는 지역에 부동산 재산을 축적하는 행동이 의심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투명한 재산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3년 동안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도 자기들의 역할을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양가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분양 승인 신청을 해도 한 번도 반려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에 가서 이 구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깎아달라고, 낮춰달라고, 낮게 조작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단체장들이 얼마든지 이 땅값, 집값을 조정하고 어떤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 거로 보면 결국 자기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급적 부동산 임대업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할 분들이 고위공직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겸업을 하는 것은, 겸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